자, 얘들아! 사실 출발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이 있는데 고백할 게 있어. 숲속의 오두막 바로 여기야! 야! 숲속의 오두막이라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야, 그건 말 그대로 숲속에 있기 때문이지. 오두막은 바로 저 위야. 하지만 찾기로는 여기가 끝이거든? 우리가 오두막에 가기 위해선 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가야만 해. 그게 오두막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길. 와, 멋있다. 아이씨, 내 레슨 앞에서 함께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여행은 정말 너무 기대돼. 물론이지, 린다. 가끔은 젊은 남녀가 직장을 벗어나서 즐기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 나의 외로운 여동생을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게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잠깐만, 스캇. 저기, 애쉬. 나도 깨워줘서 고마워. 셀리, 네가 3일 전 바에서 뻗어있는 걸 보고 스캇이 반할 정도였다면 나의 이번 여행을 함께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해. 오케이. 숲속의 오두막. 이기겠는데? 분명 그럴 거야, 스카. 분명히! 야, 다투자! 꿈꾸면서 그게 최고의 여행이야. 도시나 알바 따위 입고 끝내주게 놀아봐. 너무나 행복해 꿈같은 남자 애쉬. 나의 완전히 이러한 사람. 조금 낡았고 바로 저 위 숲속에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오두막을 공짜로 빌렸다는 거지. 오두막을 공짜로 빌렸어? 누가 공짜로 오두막을 빌려줘? 누구도 오두막을 공짜로 빌려주지 않아.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오두막을 못 빌리는 이유지.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두막을 공짜로 빌린 건 아니야. 그냥 쓰자는 거지. 난 반대! 나도 너 반대. 아, 괜찮아. 요즘엔 주인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빈 오두막을 대신하자는 거네. 얘 귀엽지? 아, 셀린. 응? 대학생 다섯 명이 여행을 하다 길을 잃은 거야. 우린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숲속에 버려진 낯선 오두막에 들어오게 된 거지. 어때? 완벽하지?